다음 순서는요, 우리 상가 연합회님이 제일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연합회님, 정신밀 카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페 그 게시판 좀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서 보셨냐고요. 들어가서 좀 보셨어야지. 어디서 한, 어디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다 알려드려도, 바쁘셔서 못 찾아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짜잔! 신기술 인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질문 내용은 좀더 길었는데요. 이제 신기술 인증이라는 NET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NET를 통해서 이분은 이제 그 조달 품목에 등록을 하고 싶어서 질문하셨던 분인데, 이제 답변은 이런 거였죠. NET 인증을 왜 받으려고 하시는지요? NET 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별도로 신기술 적용 제품 인증, NEP라고 하는 적용 제품 인증을 또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나라 장터에서 이제 정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으로 선정이 될수 있는 거죠. NET 인증을 받게 되면 우선 구매 대상은 되지만 의무 구매는 되지 않기 때문에 조달 등록을 통해서 뭔가 그 매출을 10배 이상 늘리고 싶으시면 NEP를 꼭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있는 분들 중에서 NET, NEP를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의무 구매는 꼭 사야 하는 거고, 무조건 사야 하는 거고, 우선 구매는 살 거면 이걸 먼저 사라는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장당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상가 연합회님이 만드는 떡볶이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면 무조건 그 떡볶이를 무조건 사야 해요. 이 공공연에서 무조건 사서 먹어야 해요. 얼마 정도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면 뭐 기왕에 살 거면 떡볶이 먼저 검토해라 라고 하는 거죠. 가산점이 주어지는 거고 의무는 의무 구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만한 제품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 프린터 예를 들면 떡볶이를 누가 의무 구매합니까? 차라리 이런 건 가능해. 핸드폰 보조 배터리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같은 걸 만들든가, 핸드폰 충전기 있잖아, 이런 거. 그런 이제 누구나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쓸 거니까, 예, 보조 배터리 가능하다네요. 오, 이거 괜찮은데? 아, 저희 그 예비 멘트 기업 중에서 보조 배터리 하는 곳이 있는데, NEP 인증 받게 해가지고, 대박 나게 하겠네요. 아니면 아예 제가 만들까요? 그것도 괜찮겠네. 예. 핸드폰에 한자가 아니고 쫄딱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됐어요? 내가 물건 팔아준다니까 얘기도 안 하시고 재고 처리해서 다음 질문은요. 서면평가에서 탈락했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방송들 중에 보면 서면평가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 얘기한 것들이 바로 이건데요. 서면평가에서 탈락이 됐다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단 사업 신청서를 잘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면 쉽고 간결하게 써서 뜨지 않았거나 스토리텔링이 없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이 뭐가 나빴기 때문에 이런 기술로 개발했다라는 이런 그런 스토리텔링이 덜 됐거나, 대외적으로 이걸 개발했을 때 어떤 명분, 대의 명분이 있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명분을 만들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 탈락이 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이 이야기를 만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존의 핸드폰은 이런 부분이 나빠서 기존의 핸드폰은 이런 게 나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만들면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뭐 핸드폰 새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보다 핸드폰에 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스토리텔링인데요. 사업 계획서 쓸 때도 이런 스토리텔링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발하려는 기술은 기존에 있는 기술의 나쁜 점, 그 기존에 있는 기술이 악역이라고 봤을 때 제가 만드는 기술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이 기존에 있는 악역을 어떻게 하고 갈등 요소를 이제 그런 이제 그걸 개선해서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업 계획서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대단하긴요. 장장님이 더 대단하시지. 하여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자체가 너무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참신하지 못하거나 독점적이지 못할 경우에도 탈락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템 선정할 때 트렌드에 맞게, 이거는 뭐냐면 사업 신청서 쓸때 보면 그 사업 분야 같은 걸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산 용어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분야에 보면 이건 뭐냐면 정부가 요 분야가 잘 나갈 것이라고 이제 그 분류를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분류에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지만 트렌드에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우리가 만들려는 아이템은 그 정부에서 내세우는 그 기술 분류에 속하지 않아. 그거는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다그 홍채인식 그 같은 게 뜨잖아요. 그죠? 홍채인식 같은 게 뜨는데, 홍채인식이 뜨는데 안면인식이 세계 최고야.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지금은 다 스마트폰 시대인데, 옛날 그 폴더폰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건 참신하지 못하고 트렌드에 맞지 않은 거죠. 핸드폰에 핸. 마지막으로는 지원 사업을 적당히 정확한 딱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죠. 과제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지원 사업과 신청 기업이 부합한지를 확인해 가지고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제에 계속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했을 경우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은 업체가 서면평가를 탈락하지 않도록 검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는 계속 검수해야 되는 거죠. 맞아, 일부러 얘기하고 있어요. 핸드폰에 핸. 부처 핸즈업. 네, 핸즈업. 네. 다음 질문은요. 아, 예. 연합회님을 위해서 딱 하나 뽑아왔습니다. 식품 제조 프랜차이즈 관련 자금이 있는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까 답한 것과 똑같은데요. 식품 제조 프랜차이즈만을 위한 특화된 정책 자금은 없습니다. 자금이 기업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자금의 조건을 맞추는 겁니다. 상가연합회님이 그 필요합니다. 예. 다 우리가 딱 통하는 거야. 일단. 그래서 정책 자금은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융자지원금과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 조건을 지원되는 정부 추경금이 있습니다. 융자는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고요. 후자는 기술 아이템이 있어야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점이라 해도 그냥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뭔가 세계 최고의 뭐 요리 기술이 있거나 특허가 있는 뭐 요리 비법 같은 게 있다면 출연자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자금에는요,
이제 자유응모 자금에는 중기청 2억 원짜리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이 있고요. 5억 원 지원에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6억 원 지원에 혁신기업 기술 개발 사업 지원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식품 제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품 제조입니다. 식품 제조. 식당이 아니고. 다음 질문은요. 해외 진출 자금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설비나 플랜트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데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쪽에 가깝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금융과 중기청의 해외 구매 조건부 과제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할수 있는 게 저희 오늘 추천 과제 중 하나고요. 해외 설비나 플랜트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데 지원한 정부 지원 자금을 제일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순실. 다 빼먹었어. 나쁜. 막간홍보는요, BJ 뭉치샵에 물건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큐피닷컴에 있는 제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YG 와이프 향균 다용 행주. YG 현명한 아내의 향균 다용 행주입니다. 행주가 국수 같아요. 예, 국수 빨갛네요. 그죠?